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관심주 정재윤 전문가입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자산 네트워크스 미래셋 대우 한미약품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다산 네트워크스의 미국 자회사인 다산 솔루션의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타났죠. 주력인 일본 매출 흐름도 굉장히 견조한 구간입니다. 국내 항내망 그리고 공공 와이파이 부분에서 수주 가능성이 높아서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의 실질적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지요. 20조 규모의 광 투자를 예고하고 있는 미국에서 경영진 교체를 통해서 통신사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기대값이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반등 이후에 숨고르기 구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 구간 불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미래셋 대우입니다. 최근 중국 다자보험과의 미국 현지 1심 재판에서 승소했죠. 그에 따라서 계약금 약 5천억 정도를 돌려받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라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지배주주 순이익이 7,5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4%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향후 주가 상승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ELS 조기 상환이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고 국내 일평균 거래 금액 또한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 주가 상승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도 국내 증권업계 최초로 연간 세전 이익 1조 원은 충분히 달성할 것 같은데요. 증시 추세적 상승 시 증권주 중에서도 탑픽으로 제시할 수 있는 미래셋 대우 동반 상승 흐름을 더욱더 기대할 수 있겠다. 그렇게 봐집니다.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사업부에서 자체 계량 신약품목인 로스젯이라든가 에소메졸, 9988 등 여전히 고성장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 아테넥스타에서 기술 이전된 오라솔은 글로벌 삼상을 완료했고 지금 상업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스펙트럼사의 기술 이전된 롤런티는 현재 평택 바이오플랜 공장 실사가 남은 상태인데요. 조만간 상업화 가시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글로벌 신약 출시 기대감이 반영될 시점으로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좀 올랐죠. 21선과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데요. 그 시점 조정 시 분할 매수 접근으로 임해주시면 좋은 성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관심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